이번엔 그러면은 그린덱이나 블랙덱. 그린덱으로 깨볼까? 자, 그린덱. 각 라운드 종료 시 남은 핸드 2달러, 남은 버리기당 1달러,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없는 플레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 두잇! 본을 불릴 그걸 찾아야겠는데요. 상점에 레어 조커가 있습니다. 레어 조커 뭐 뜨겠지. 아, 이거 안 깨질 것 같은데. 플러시. 그린덱인데 한 번에 못 깬다? 버리기도 많이 썼다? 바로 다시. 남은 핸드당 2달러에 버리기당 1달러라. 첫 턴 시드 좋은 거 아니면. 풀하우스 가자. 6, 7, 8, 9, 10. 이거 안 깨질 것 같은데. 20점. 아, 첫 턴은 어쩔 수 없나? 돈을 불리려면 타로카드 돈 두 배 하면 그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바우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다이아몬드 저번에 써봐 가지고 다른 거 쓰고 싶은데. 뭐 이런 데서 돈 두 배. 돈 두 배 나와도 똑같죠? 배수 카드. 럭키 카드. 럭키 카드로 돈을 불리자. 잘 선택해야 돼. 뭘 할까? 잠깐만, 구 관련. 나 그걸 먹었나? 한 번도 안 집은 것 같아. 숫자 구 관련. 아, 구 뭐 있는데? 예, 구름 모양 구. 그게 능력이 뭐였죠? 선택한 두 장을 랭크업. 풀대 구 개수당 1달러. 오케이. 구 개수당. 그거 노려볼까? 그거 노리고 구 강화? 플레잉 카드. 레스 카드 먹겠습니다. 어? 아, 2, 3, 4, 5, 6. 2만 다이아였어도 로얄 플러시인데. 아니, 로얄 플러시 스트레이트인데. 큐가 없네. 그렇지, 풀하우스. 와, 돈 벌기 너무 힘들다. 그림 카드가 득점 시 2달러? 아, 이러면 구 괜히 강화했네. 스페이드랑 최대 두 장의 타로 카드.
모든 하트카드 디버프 사용. 올 스페이드로 바꾸고요. 사용. 시작이 좋습니다. 4분의 1 확률로. 오! 호일! 50개치. 그림카드와 득점시 2달러. 돈 벌자. 맛있다. 뭐야. 하나밖에 안 돼? 그림카드 마다가 아니구나. 그림카드 그냥 득점하면 한 번 얻는 거구나. 여기서 4달러 벌었다. 돈 관련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타로 카드. 무작위 조커 생성. 플레이할 때 각 에이스가 득점 시 추가 4배수. 에이플 학자. 첫 베이스 카드 2배. 핸드 크기 플러스 1. 핸드 크기로 돈 풀리자. 느낌 나쁘지 않다. 와일드 카드. A 와일드 카드. 자, 한 번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버리면서 타로 카드 먹고 베스 카드로 강화. A 베스 카드. 아, 얘 와일드 카드지. 9 안 되겠는데? 9장 베스 카드? 8. 와, 5만 다이아였어도 맛있었는데. 자, 스트레이트로 뺍시다. 에이빌드로 갈까? 좀 어차피 그 9 그거 안 뜨면은 포커핸드와 플러시인 경우 5달러? 어? 할 일 주세요. 아, 이거 퀘스트 빌드야? 플러시일 경우 퀘스트 깨자. 와일드 카드. 다이아 없애자. 숙제 빌드. 숙제 빌드 가자. 3. 좋은데 3? 폴리크롬 조커 있다? 그래, 조커 하나 더 먹자. 오직 한 개의 유형 핸드로 플레이해야 된다고요? 플러시가 제일 만만한데. 괜찮은 건가? 걸리는 거 먹고 최대 무작위. 좋은데? 다이아. 아, 판매. 한 번 더. 바보. 한 번 더.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전환.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전환. 맛있는데? 블레스 카드. 4카드 플러시. 아, 내 포커핸드가 플러시여야 되는 건가? 이게 포함이라 따로 써져 있던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
플러시긴 한데. 근데 이게 보면은 포함시라고 따로 써져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포함시, 포카드 포함시, 플러시 포함시. 포함시가 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굳이 저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한 번에 깰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다고? 한번 해볼까 그냥? 그래 실험해보자. 포함시 아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냥 무조건 플러시여야 되구나. 포카드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블레스 카드로 강화 필요 없고.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변환? 이거 랭크업 하자. 본두배 까비. 어 플러시 좋다. 얘가 칼 같네. 에이 글래스 카드 가고요. 5달러 맛있다. 스트레이트인 경우 5달러? 숙제 깨면서 돈 봅시다. 오! 폴리크롬 첫 번째 머리개 한 개만 있으면. 오 좋다. 스트레이트 플러시 구매하고. 아 근데 나 A4 카드 각인데? 스트레이트인 경우. 자 하나만 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 버리고 파괴. 그림 카드가 득점시 2달러. 이거 슬슬 좀 일단 A 파괴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자. 와 근데 스트레이트는 좀 빡센데? 내 덱에서? A 스트레이트 아니면은. 어? 뭐야? 이번에 왜 두 장 다 적용되지? 아까는 한 장만 적용됐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나? 빈 조커 슬롯마다 선택한 두 장 랭크업. 스틸 카드. 럭키 카드. 럭키 카드로 돈 벌어야지. 저 어차피 수투 바꿀 거니까 노동하면서 정당하게 돈 버는 빌드네요. 최대한 돈 끌어올려야 돼. 카드 슬롯 플러스. 아 이거 필요 없는데. 10달러? 너무 낭비 아닌가? 핸드 크기 이제 버리죠. 돈 수급처가 좀 있으니까. 핸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두 장을 버립니다.
일단 요걸로 하나 영구적으로 버리고 7을 버립니다. 트리플이네. 스트레이트 하기 힘든데 큐를 버립니다. 에이 7 버리자. 타로 카드 스틸 카드로 강화. 제이 스틸 카드. 아 내가 아 스틸 카드 아껴볼까? 갓! 11달러 이 정도면은 모든 그림 다시 트리거. 모든 카드 핸드에 있는 모든 카드 다시 트리거. 둘 다 좋은데. 아까 그 세 장 빌드 할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특히 마임이랑 그 스틸 카드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어? 아, K 안 나왔네? 잠깐만. 에이. 트리플도 업그레이드 할까? 스틸 카드 강화 뭐하지? 플레이할 때마다 2를 득점하면 조커 점점 성장. 팔 몇 장 있어? 팔 하나 둘 셋 네 장. 팔에 두 장 이상 플레이 있으면은 행성 카드. 별로네. 네거티브 조커. 그렇지. 한 장 버리고요. 7 버리고 스트레이트 되려나? 4가 떠준다면? 4... 아 포기하자. 스틸 카드 할리 목록 버려야겠는데요? 이제 그냥 대갑축 하자. 이번에 네거티브가 좀 좋은 게 떠줘야 되는데. 아! 아 남은 버리기마다 40개치. 아니 왜 이런 게. K 몇 장 남았어? K 3장? 타로 카드 많이 사자. 배수 카드 강화 좋은데? 야무지게 다 쓰자. 포카드 눈 핸드 유형 반복 불가능? 오케이. 이거 랭크 상승 좋았다. 실 없애고 스테이드 꽃카드 좋다. 꽃카드로 먼저 갑시다. 스페이드 에이데이? 벌써 맛있는데? 29,000 좋아요.
지금 A가 하나, 둘, 셋, 넷, 다 17장 있습니다. 8, 9. 스페이드 A만 7장. 영웅 카드로 덱 압축을 좀 하고 싶네. 건너뛴 블라인드당 1.5배. 요거 버리자. 팩 이거 사고. 무작위 타로 카드 못 참죠? 세 장의 클럽 배수. 가자. 클로버 변환 좀 별론데? 판매하자. 클로버 별로 안 남았는데. 배수 미리 추가해놓을게요. 버리기. 6 버리고 돈 먹고. 근데 그 할 일 목록 버리니까 스트레이트가 뜨네. 글래스 카드 제이야 그냥 쓰자. 깨지면 깨진 대로 좋다. 대갑축 돼서. 어? 뭐야 못 깨졌어. A가 깨졌네? 아... J가 깨지길 바랬는데. 4카드 좋습니다. 얇긴 하다. 스페이드로 전환 나왔는데? 그렇지 이거거든. 스페이드 25자 플러시는 무조건 확정이다. 플레잉 카드 버리고. 바우처가 좀 필요 없네. 건너뛸게요. 한 두 배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플러시. 난 지금 웬만하면 플러시다. 아 나 이거 안 썼네. 4카드 레벨업 좋습니다. 내려갈까? 핸드 마이너스 1. 가보자. 핸드 3개는 좀 빡세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에이 나이스. 스틸 카드 나쁘지 않았겠다. 근데 글래스가 2배니까 스틸 카드. 무료 메가 전체 팩 풀하우스 레벨업. 8원? 8원 좀 별론데? 버리고 3달러 달달합니다. 이거거든. 근데 버리고 다이아몬드 변환? 아 이런 거 아쉽네. 플러시 하우스 와 5만? 리롤 할 때마다 2배수. 돈이 없다.
플레잉 카드. 돈이 없는데 돈을 막 쓰고 있네. K 선택하고요. 판매. 나름 돈이 벌리는. 플러시하우스 처음 났다 여기서. 나이스. 이 1억팬데 17배? 라운드마다 첫번째 버린 포커핸드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어? 잠깐만. 그림카드 이제 버립시다. 잠깐만, 얘랑 같이 쓰면 어떻게 돼? 한번 써볼까? 버리면서 레벨업? 사라지는 거랑 잠깐만 궁금하긴 하네. 풀하우스 필요 없고. 자, 하나를 버려봅니다. 첫 번째 버린 포커의 핸드 레벨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럼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포커 핸드가 설마 이거 말하는 건가? 아, 잠깐만. 카드만 버리면 상관없는 건가? 아, 야, 근데 이러면 좀 쓰기 힘든데? 뭐야? 하이 카드 업그레이드. 아, 맞네. 아, 빡센데. 한 장만 버리면 한 장만 증가하는구나. 이러면 지금 덱에선 생각보다 좀 별로네. 아, 저는 요번에 바꿀 듯? 얘 첫번째 버리기는 무조건 달러로 얻어야 돼. 달러 얻으면서 대갑추. A가 안 나왔네요. 보너스 카드 좋다. 27배수. 플러시 하우스. 아, 근데 포카드 더 안 나오나? 8을 버릴 때마다 3달러? 플레이한 카드당 1달러 있습니다. 가져가, 어차피 돈 없다. 세고. 타로 카드 얻고. 미리 보너스 카드 해놓자. 어차피 A로 변할 예니까. 와, 이게 안 깨져? 깨지나? 깨지진 않네요. 최대 두 장 무작위? 좋은데? 골드 카드, 럭키 카드? 돈이 없다. 나이스, 20달러. 어, 폴리크롬, 나이스. 어, 아, 물. 야, 물은 빡센데 0번에 버리기. 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미쳤다. 나이스. 이러면요, 골드카드 강화하고. 한 번에 깰 것 같은데, 이러면.
제발 럭키카드 5분의 1 확률로 20달러. 돈이 없어요. 아, 아니구나. 포카드구나 나. 아, 저 스테프니. 우마이. 초신성 포커핸드와 플레이된 횟수를 배수에 추가합니다. 1.5배. 얘 버리자. 2.25배 스트레이트 플러시 구매하고. 유령 카드 오랜만이다. 무작위 레어 조커 돈이 0원 됩니다. 핸드 크기 마이너스. 핸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무작위 랭크. 안돼 안돼 안돼. 하나 파괴하고 무작위 강화 숫자. 안돼 안돼 안돼. 아, 핸드 크기 마이너스. 무자의 조커의 네거티브? 이거 해볼까? 오, 학자에 들어간 거 좋은데? 라운드당 영구적으로 버리기. 지금 나쁘진 않은데요? 건너뛰기 나이스. 2.5배. 근데 건너뛰기의 회기는 좀 키우기 좀 빡세네. 건너뛰면 상점을 못 보니까. 5를 버릴게요. 플러시로 가자. 제발 럭키 카드. 까비. 컷. 제이 깨진 거 나쁘지 않다. 대갑추 오히려 좋다. 행성 카드 두 장 선택. 모든 포커핸드 레벨 1? 오, 이런 게 있어. 블랙홀? 와, 미쳤다. 좋은데? 스트레이트 플러시. 리롤. 나 돈 은근 많네. 스페이드와 클럽이 같은 수로 취급된다. 이거 괜찮다. 4카드 포함시 칩 150개? 얼룩진 조커 합시다. 이러면은 클로버로 가도 돼. 리롤은 최대한 아끼고. 이전에 이 엔티의 플레이한 카드 디버프? 나 A만 사용했는데. 어, A 많이 남았네? 이러면 나도 낫게드. 하나 버리고. 돈 두 배. 나중에 써도 되죠? 플러시는 맛없긴 하다. 웬만하면 A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래도 7만 점? 자, 돈 두 배 씁니다. 48달러. 플레이할 때 득점 시 영구적으로 칩 획득? 좀 너무 늦게 떴다. 핸드 크기 플러스 1. 아르카나 팩. 베스 카드 하트로 전환. 무작위 조커 카드 생성. 베스 카드. 베스 카드 뭐 스페이드 아무거나. 행성 카드.
플러시 오케이. 플러시밖에 할 게 없다. 블라인드가 선택되면 덱에 스톤 한 개 추가. 릴롤 아끼고 하나 버리고 타로 카드 없고 럭키 카드 좋은데? 럭키 카드로 돈 벌면 베스트인데. 근데 A가 안 나오네. 에이 3장 트리플 레벨 3. 에이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아직은 좀 플러시로 하자. 와우. 네, 놀랍게 그 덱 아니 핸드 세 장 쓴 그 덱보다 돈을 많이 얻지는 못하네. 올 A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뜬다. 제거가 잘 안 뜬다. 포카드 한 번만 뜨면 포카드 너만 오면 고. 플러시 업그레이드 하고 플러시 하우스 굿. 글래스 카드 드롭스. 어? 처음 보는 보스다. 일단 하나 없애고요. 오 말고 제일 없애자. 냅두고 클로버로 변환? 괜찮은데? 클로버랑 같은 취급. A가 안 나왔네? A 모으자. 이게 한 번에 깨지네? 타로! 아 타로가 안 나와. 타로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시 업그레이드 하고 배 플러시 진홍색 카트 처음 보는 보스예요. 모든 핸드에서 조커 한 장이 무작위로 비활성화됩니다. 조커 한 장이 배수만 아니면. 아 점쟁이?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얘네로 플러시를 뺄까? 얘네로 플러시 빼고 무조건 깼다. 무조건 클로버로 바꿉니다. 괜찮은데? 스페이드 아니어도 클로버나 스페이드면 돼가지고. 얼룩진 조커 때문에 이거 없고 플러시 갓 깔끔하게 클리어.
그린덱으로 클레어 바꿔 무한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뭐가 해금됐네요. 대기 일단 죽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고 플러시 먹고 리롤 비용 감소 영혼 카드 하나 먹어야지. 유령 카드 무작위 조커의 네거티브 핸드 마이너스 무작위 레어 조커 생성? 레어 조커 생성 괜찮은데? 나 돈 없는데? 남은 버리기마다 아 네거티브네. 아 근데 버릴 게 없다. 네거티브로 꽉꽉 차 있어가지고 핸드 크기 마이너스 1도 에반데?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이 덱은 좀 고점이 낮다. 제가 최대한 대갑축 해봤는데 안 된다. 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자 못 얻는 게 좀 크다. 아아 버리기 아 버리기 아직 안 썼지? 설마 깨지지 않겠지? 아 제이 버렸어야 됐네. 아 아니지 안 버려도 되지? 하트랑 다이아를 버려야지. 어 타로 카드 나이스. 드디어 무작위 타로 카드 두 장 와일드 카드랑 보너스 카드 클로버 스페이드로 변환 여거 와일드 카드로 변환시키고 보너스 카드 얘네 보너스 카드로 변환시키고 다이아랑 하트 딱 10장 남았네. 다 변환밖에 없네요. 스페이드로 변환시키고 아 3도 그냥 보기 좋게 변환시킬 걸 했나? 이제 A만 나오면 되는데 5가 몇 개 있죠? 5 두 개, 3 두 개 A가 하나가 나와야 되네. 5를 포기하자. 그렇지 플러시하우스 그냥 포카드가 34배 플러시하우스가 두 번째로 높네. 플러시하우스 20달러 나이스 35만점? 아 근데 한계가 보이긴 한다. 자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30장이 안되네? 베스 카드로 강화합니다. 카드 7분의 1 확률로 카드가 뒤집어서 나온다. 랭크 누가 봐도 A네요. 어어 뭐야 아 유리 그거였어? 유리랑 럭키 카드 플러시로 할까?
아, 얘, 얘 버리자. 이 잠깐만 수트 별로다. 가이아? 아 그냥 플러시로 할까? 플러시로 하자. 버리길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럭키 카드로 강화합니다. 버리기 1회. 얘가 하트인지 모르겠네. 에이를 빼야 되나? 클로우면 괜찮은데 하트 아니면 클로버인데. 아 그냥 버릴까? 그래 확실하게 가자. 잠깐만 스페이드 A일 확률이 높다. K하트 K하트일 확률 적어.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닌데 잠깐만 랭크레스트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되나? 스페이드 A끼인데? 제일 확률이 높은데? Q나? 근데 확률상 스페이드일 확률이 높다. K 스페이드 있습니다. K 확률 K라고 치자. 플러시. 그렇지. 요거거든. 얏. 다음 턴에 죽겠다. 다음 층에서 10층 10층에서 확 빡세지기 때문에 행성이 더 자주 나타난다. 타로 카드 하트 다이아를 더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안 나오고요. 럭키 카드로 강화할까? 아니 먹을 게 없다. 다 강화돼 있어서. 왼쪽 카드를 오른쪽 카드로 전환. 그래 이런 게 좋지. 전환합니다. 자 56만점 35골드 깨야되는데 이번에 일단 골드는 포기하고 럭키카드 쓰고 일단 플러시로
와, 84만 점 이게. 얘기가 안 나오네. 에이가 이렇게 많은데 씨. 블레스 에이 깨진 거 스노우볼인가? 그렇지 나와야지. 에이 되게 5장 있다. 6장, 7장. 7장 있다. 안 나오면 버그다 이거. 오 예스. 무조건 깼단 마인드로 행성. 그렇지 행성. 5 카드. 5 카드 레벨업. 5 카드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서. 플러시 5도 있어? 19배? 5 카드가 훨씬 낫다. 에이 스페이드 에이스 포카드. 와 나이스. 와 내 핸드 버리기 다 썼는데. 플러시 하우스. 28달러? 강화가 이제 안 돼 있는 게 없다. 행성 카드가 더 자주 나타난다. 플로우 이거 사볼까? 돈 다 써야겠다. 들어갈 공간이 없고. 자, 10층 보스 갑시다. 112만.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스페이드가 몇 번째지? 첫 번째였나? 이제 5장. 아 근데 A를 쓰기 싫은데. 에이인데 여기 하트랑 섞여 있으면은 손해가 막심한데. 뒤에서 쓰자. 다행이다. 섞여 있었다. 이렇게 변한. 어 뭐야 방금 이었나? 6? 5? 다 말이 다르네. 네, 아무튼 5나 6. 요거는 무조건 A 확정이다.
와, 핸드 두 번. 와, 망했네. 끝났는데요. 야, K보다 A일 확률이 높지? 에이다. 일단 뽀카드. 뽀카드가 내 거 중에 제일 센 거긴 해. 깰 수 있나? 잠깐만, A 남았나? 일단은 마지막 써보고 여기서 A 나오면 깼는데. 나이스. 이거거든. 쉽지 않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 5카드 대 클리어. 근데 다음 확정 죽음이다. 그리고 11층 갔네. 이거보다 고점 높은 덱도 11층에서 죽었기 때문에 11층 간 거면 나쁘지 않네. 선택한 두 장 파괴. 그냥 대갑축하자. 플러시 하우스. 리롤 비용 감소 돈 없고. 자, 죽으러 갑시다. 트리플 업그레이드. 죽더라도 보스에서 죽자. 럭키 카드 강화. 이제는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하나 버리는 거? 그냥 최대한 진심으로 가야 돼. 아, 다이아몬드 자꾸 나오네. 스틸 카드 냅두고. 오카드. 와, 깨졌다. 안 돼. 그것마저 깨져버리면 A 3개일 확률이 높다. 각 핸드 플레이어 카드가 뒤집혀서 뽑힌다고? 이거 뭐 깨라는 거야? 못 깨는 거잖아, 이건. K일 확률도 높네. 일단 플러시. 와, 근데 한 번에 113? 어째 못 깼는데 그냥 빠르게 할까요? 요렇게 내봅니다. 플러시 하우스나 꼬카드. 플러시 하우스. 아, 많이 부족합니다. 랭크 끝났네. 자, 마지막 플러시로 끝냅시다.
야비. 자, 이렇게 스페이드 에이스 4카드 덱 한번 해봤고요. 재밌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맙습니다. 뭐 해금되는지 볼까요? 덱에 그림 카드 없이 런을 시작합니다. 어? 어 좋은데? 대갑충 뭔데? 처음부터 12장 없이 시작하네? 라운드당 버리기를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굿. 행성카드 4배 자주 나타납니다. 아 요렇게 해금했네요. 재미있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미난 덱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스페이드 30장 보유 못한 거 좀 아쉽긴 하다. 그럼 재미있었다 그럼. 아 유바 오늘은 여기까지.